그 중에서 정말 나는 꼭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직속이를 사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는 폼건입니다. 일단 충진할 때 많이 쓰죠. 특히나 이제 문틀 같은 거 세울 때 네. 빈틈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폼으로 빈틈을 잘 메꿔주면 단열 효과도 좋아지고 방음 효과도 좋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접착이죠. 보통은 접착제를 뭐 본드나 실리콘도 많이 쓰지만 접착을 할 때 네.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실리콘으로 하려고 하면 막 한 통씩 들어가잖아요. 다 써야 되잖아요. 네. 공간이 떨어져 있는 곳에 접착을 할 때 폼이 아주 좋죠. 이런 틈새 같은 데를 메꾼다고 하면 폼을 잘 흔들어 주시고요. 처음에 쏠 때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안 쏜 상태에서는 이 안에 어느 정도 이제 굳어 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얘를 세게 누르게 되면 이 스위치 부분이 이제 고장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처음에 좀 살살 힘을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뚫렸다. 예. 네, 뚫렸죠. 예. 뚫리면 그때부터 이제 힘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1년 전에 싸놓은 폼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커팅을 할 때는 커터컬을 이용을 하는데 이면하고 이면 두 군데를 잘라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밀착을 시켜서 네. 쭉 오. 각도를 최대한 좀 많이 줘서 안쪽으로 붙여서 부드럽게 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 쓰면은 바로 분리를 해서 클리너로 해서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한 1개월 내에 다시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굳이 얘를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놔두시면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폼을 어느 정도 다 쓰면 풀러서 네. 클리너를 써줘야 되는데 네. 처음에 열 때 네. 이게 이렇게 막 터지거든요. 네, 잔여물이 좀 남았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냥 두세요. 굳을 때까지. 굳은 다음에 떼어내는 게 오히려 더 덜 망하는 길이에요. 네. 정리하기 쉽다. 네. 네. 클리너인데요. 네. 여기 일단 이제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뿌리면 싹 녹아요. 어느 정도 주변을 이제 클리너로 닦아주신 다음에 이걸 이제 꽂아가지고 한번 쏴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쏴주면. 세척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썼다고 판단을 하시면 네. 바로 빼면 아무리 안 나와도 얘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쓰다 보면 네. 이제 다 떨어진 느낌이 온단 말이죠. 네. 더 이상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뒤집어서 자, 이 상태로 잔염을 최대한 빼내서 네. 빼려고 하지 마시고 뒤집어서 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물은 안 나오고 가스만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열었을 때 그 잔여물이 최대한 덜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 10초 정도만 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스를 다 빼주고 열게 되면 이제 나오는 아, 아까는 확실히 다르다. 아까 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가스를 빼주고 나니까 네. 거의 안 나오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거 교체해 주면 되는 거죠. 네. 새거 교체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 왼손을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이런 식으로 맞추거든요. 네. 구멍을 일단 홈을 일단 먼저 맞춰주고 이 나사선 방향을 최대한 좀 잘 맞는 위치에다 놓고 네. 먼저 살짝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잘 돌아가죠. 네. 이게 어긋나면 잘 안 돌아가거든요. 네. 잘 맞는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쓰기 전에는 잘 흔들어주고 쓰시고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동 폼건 중에서는 급한 대장이잖아요. 이걸 고집하시는 이유는 있겠죠, 당연히? 아, 당연히 있죠. 네. 일단은 이 힘 조절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싼 것들은 내가 아무리 미세하게 손으로 힘을 조절해도 네. 조금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오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얘는 내 생각이랑 연결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힘 조절이 굉장히 잘 돼요. 이 앞에 보통 이렇게 묻은 거 네. 정리를 할 때 보통 이제 칼로 정리를 하는데 네. 싼 것들은 보면 이 앞에 보통 나사가 있어요. 굴곡져 있고 그래서 걸려가지고 되질 않거든요. 얘는 정리할 때 네. 걸리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매끄럽잖아요. 네. 일체형으로 돼서 그 10,000원, 20,000원짜리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너무 짧아요. 싸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고장이 잘 나요. 4-5개 쓸 정도면 얘 하나 정도 씁니다. 아, 그러면 네. 얼추 또 맞겠네. 네. 네. 다섯 번째는 원형톱입니다. 아, 원형톱이요? 네. 네. 원형톱은 자재를 이제 켠다고 하거든요. 네. 길게 자를 때 주로 많이 쓰는 공구거든요. 기본적으로 커팅도 가능하고요. 켜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르고자 하는 위치가 네.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네. 눈금이 있거든요. 0, 1, 2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있죠. 이 라인이 이제 톱날의 두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아, 여기 지금 홈이 파진 데를 네. 이 선이랑 일치시킨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삐뚤삐뚤하죠. 직각도 정확하게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직각자 이런 거를 딱 대놓고선 맞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이제 밀착을 시키는 거죠. 오, 예, 확실히 맞죠. 수평이 반듯하게 나왔다. 네. 150, 예. 150 왔기는 한다고 하면, 일단 끝 지점에 연필을 대고, 네.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거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꼭지점에서 얘랑만 어긋나주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끝에 이제 꼭지점이 형성이 되죠. 정확하게 직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꼭지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150 지점에 먹줄을 꽂아주고, 네. 이거는 자재 두께가 한 1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날을 조금만 빼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깊이를, 네, 깊이를 예, 조절할 수가 예. 있거든요. 한 이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잠가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이렇게 당기고 스타트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 안전 카바를 네. 이렇게 당기고. 왜냐하면 이 첫 지점에서 정확한 위치에 딱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내가 정확히 맞춰도 이 안전 장치가 걸리면서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는 뭐 안전 장치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당겨놓고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네.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리는 간단해요. 요 선을 쭉 앞으로 육안으로 네. 보면서 펴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네. 놔도 돼요. 안전장치를. 이 상태에서 이제 자세를 잡고. 아, 이제 커팅이 됐네요. 이야. 아무리 내가 힘 조절을 하고 네. 정확히 자르려고 해도 어떤 가이드가 없이는 이걸 반듯하게 자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가이드를 네.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제가 아까 삼각자 쓴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반듯한 나무 같은 거 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잠깐 내려놨다가 여기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간격이 줄자로 됐을 때 네. 127이거든요. 그럼 이쪽도 표시를 해주는 거죠. 127. 네.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맞춰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밀어줄 건데요. 이게 반듯한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릎으로 밀테를 한번 일단 누르고 조금 앞에를 잡아주면 이 라인은 움직이지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착. 거의 반듯하죠. 이야, 아까랑 완전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요?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정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뭐 웬만한 그냥 만만한 네. 그런 판때기가 하나 있으면 되고요. 이 판때기의 직각이나 삐뚤어진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뭘 하나 박아줄 건데 네. 얘는 좀 반듯해야 돼요. 일단은 왼쪽 라인에 맞춰서 박아주세요. 이 라인은 반듯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네.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왼쪽으로만 밀착시켜서 네. 아까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였다고 하면 아까는 여기서 다시 줄자로 들어가 치수를 체크해서 뭔가를 대주고 했잖아요. 이 라인에다 바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똑같이 네. 밀어주는 거죠. 우와, 업그레이드 들어갈까요? 또? 업그레이드 또 있나요? 네. 자, 이렇게 아예 네. 톱에다가 이런 가이드를 부착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시중에는 없고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네. 이 가이드 라인하고 톱날 라인하고 네. 일자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네. 오늘 새로운 현장에 왔다고 하면 특별한 뭐 조깃대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네. 똑같이 눈금선에다 맞춰주고 얘를 밀어주는 거예요. 조깃대가 없고 나는 뭐 석고보드밖에 없다 그래도 가능하죠.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네. 뭐든지 다 조깃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석고보드를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사선으로 자르겠어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는 이런 두꺼운 나무밖에 없네? 그러면 나를 좀 더 빼주고 어차피 이 면에 여기가 닿는 거기 닿기만 닿... 예. 두꺼워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와 재단이 가능한 거죠. 자, 이번에 여섯 번째 직소입니다. 일단은 네.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자르고 켜고 다양한 이제 공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정말 나는 꼭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직소기를 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르고 켜고 곡선이고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나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요. 네. 반듯하게 자르는 거 가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지금 이 면을 밀착시켜서 한번 길을 내주는 거예요. 네. 뒷부분을 조금 더 빼주면 시작하기 전에 이 뒷부분을 네. 잡아줄 수가 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밀어주세요. 이 앞부분도 좀 더 나가게 되면 이 끝까지 자를 때 더 많이 잡아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얘가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길고 좀 반듯하게 네. 자르고 싶다 하면 이걸 이제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네. 가이드를 활용해서 똑같이 네. 이제 밀어주는 거죠. 이런 원리로 해서 네. 사용하시면 반듯하게 나가실 수가 있어요. 네. 뭐 곡선이나 깔끔하게 자르는 거나 다양한 요령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오비탈 기능을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오비탈이라는 기능이 대부분 직속이 있고요. 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오비탈이 없이 이제 정직하게만 잘라주는 거거든요. 일단 0으로 놓고 한번 잘라볼게요. 최대한 제가 가이드가 없이도 좀 반듯하게 네. 나갔죠. 오비탈을 좀 숫자를 올렸을 때 네, 올려볼게요. 4단으로 했습니다. 와, 진짜 차이 많다. 제가 이 오비탈을 안 키고 썼을 때는 조금 미는데 힘이 들어요. 얘가 위아래만 정직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순순히 제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비탈을 쓰게 되면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전진하면서 썰어주면서 가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은 적게 들고 팍팍팍팍 잘리지만 참혹한 광경이 참혹한 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원리로 내가 곡선을 자른다고 네. 했을 때 오비탈을 키게 되면 네. 잘 안 잘렸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벗어났잖아요. 제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속도나 이런 커팅보다 자기가 앞서서 가버리니까 네, 가버리기 때문에 네. 정교한 커팅이 힘들고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제 표면이 네, 네. 커팅이 되는 거죠. 네. 오비탈 기능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쓰게 되면 조금 더 정교하게 한 1단으로 1단 정도 좀 더 내가 세심하게 네.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조금 깔끔한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 예. 확연하게 나죠. 네. 한치의 특김도 없이 정말 나는 정교하게 커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테이프 같은 거를 미리 붙여주시고 약간 좀 투명하기 때문에 좀 육안으로 잘 보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표시를 해놓고 정말 정교하게 해야 되니까 네. 이거를 끄시고 네. 날도 사실 촘촘하지 않잖아요. 거친 날이거든요. 네. 더 촘촘한 걸로 하셔서 테이프를 띄게 되면 거의 뜯김이 없죠. 예. 네. 자, 이제 일곱 번째. 네. 드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임팩트 드릴이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보통 이렇게 작고 컴팩트 하거든요. 네. 얘는 이제 피스를 박을 때로 네. 사용하는 것 같고 네. 얘는 이제 해머 드릴이라고 하는데 구멍을 뚫거나 타공을 할거나 하거나 요럴 때 주력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 임팩트 드릴이 피스를 박을 때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힘 조절과 둘째는 피스 자체를 잘 박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임팩트 드릴로 한번 박아볼게요. 네. 자, 이렇게 끝에만 남은 상태에서도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조금 더 박고 싶다면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해머 드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조절을 하고 싶으면 네. 안 돼요. 부러져 버리죠. 왜냐면 힘을 내가 좀 미세하게 주고 싶은데 얘는 힘이 세기 때문에 한 네. 번에 많이 돌아가거든요. 네. 일단 박는 것 자체에서는 힘 조절은 얘가 훨씬 유리하고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기 자체가 힘들어요. 얘는 단단한 나무를 박을 때 끝에서 따다다닥 소리 들리시죠? 네.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무리 단단해도 얘가 부러지기 바로 전까지는 때리면서 이제 들어가서 박아줄 수가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나무는 때려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박다가 만약에 얘가 부하가 걸린다 그러면 바로 부러져 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박을 수가 없는 거죠. 척이 달린 해머 드릴의 장점은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구멍 같은 거를 뚫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큰 거를 뚫을 수도 있고 작은 걸 뚫을 수도 있는데 뭐든지 다 이 앞에다 물려가지고 네. 이거를 뚫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13mm까지 돌릴 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꽂아서 이제 타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꽂아서 네. 이제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뚫는 애들은 네. 요 앞에 요 샹크라고 하죠? 네. 샹크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네. 얘는 이제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얘를 이제 끼울 수 있게 또 뭔가 이렇게 아답터 같은 게 또 있긴 한데 네. 걔를 쓰게 되면 또 이게 막 진동이나 이런 게 심해지고 네. 중요한 건 굵으면서 얇게 나가면 상관없는데 네. 이게 역으로 두꺼운 거에서 다시 얇게 껴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임팩트 드릴은 보통 이렇게 샹크가 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얇은 샹크에서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홀쏘를 껴서 쓰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금방 부러져 버리게 되겠죠. 네. 키레스척이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머 드릴 요 척 물려서 사용하실 때는 자 이렇게 쪼으실 때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장갑을 껴서 그렇지 정말 이거 위험해요. 네. 사실 이렇게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어느 정도 물려진 상태에서 이거를 돌려주면 딸깍 소리 났다. 네. 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쓰시고 풀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네. 자연스럽게 풀린 거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풀러주게 되면 전혀 힘을 주지 않고도 안전하게 조였다 풀렀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목수가 사용하는 공구 중에 이 먹통을 네.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레이저가 나오기 전에는 다 이걸로 하셨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은 레이저가 나옴으로 인해서 목줄 대용으로도 사용을 하시던데 네네. 그리고 또 목줄 같은 경우는 먹을 넣어서 사용하는 게 있고 분가루를 넣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요거에 네.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목줄이랑 네. 레이저는 전혀 네. 다른 공구인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이나 수직을 보기 위한 도구고 네. 이 목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을 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양쪽 끝을 표시를 했을 때 이 일직선 라인을 뭔가로는 이제 선을 표시해줘야 되잖아요. 네. 레이저로 이거를 네.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걸리니까. 아, 그렇죠.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목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직선으로 네. 반듯한 라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재단을 하거나 여기에 맞춰서 어떤 이렇게 나무를 박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이 또 이제 수평을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맞춰주기 위한 도구고 이렇게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요. 수동과 네. 자동이 있는데요. 수동은 말 그대로 네.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땡긴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감아줘야 되는 네, 이렇게 네. 직접 감아줘야 되는 거고 이 분목도 어떻게 보면 자동인데요. 이 안에 이제 그 테이프 처리가 자동으로 돼 있어서 뺀 다음에 놓으면 자동으로 네.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편한데 굳이 장단점을 따지자면 아무래도 안에 뭔가 정교하게 되게 돼 있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안에서 뭔가 조금만 어긋나도 네. 금방 고장나서 못 쓰게 되는 그리고 가격이 비싸죠. 이거는 한 5천 원이면 사기 때문에 네. 부담이 없어요. 진짜 막 던져도 네. 진짜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분목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떨 때 사용을 하냐 하면 마감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내가 어떤 줄을 표시하거나 뭐 이렇게 데크 작업하거나 할 때 이제 먹을 치게 되면 이게 안 지워지거든요. 지저분해지고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분목이죠. 네. 가루로 먹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이 당겨주는데 라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가루로 표시가 되죠. 근데 확실히 먹이 진하긴 진하죠. 네. 근데 가루는 조금 희미하고 그 대신 얘는 지울 수가 있는데 지우는 방법은 에어로 불어서 지워야 되고 에어건으로? 네. 오! 순식간에 사라진다. 특히나 저희가 데크 작업할 때 이렇게 줄 맞춰서 피스 박느라고 분목을 보통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표시해주고 요거 지우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하루 이틀 지나서 만약에 비를 맞잖아요. 안 지워져요. 나 또 안 지워진다. 스며들어서. 근데 대부분 데크 작업하고 이거 하고 분목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아, 자국이 남게 돼 있어요. 네. 퇴근할 시간 정도 돼서 바로 이렇게 우와. 지워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네. 끊어치기.
먹은 요 파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흰색은 그러면 모재가 검정색일 때 그럴 때 사용하는데 형틀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쓰시고 합판을 검은색에 쓰시기 때문에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무를 박을 때가 있고 나무 앞에다가 석고보드든 이런 걸 한 번 더 박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 라인이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먹 작업을 할 때는 네. 이제 똑같이 먹을 때리면 이 선은 이제 골조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네. 맞춰서 박아야 될 선을 표시할 수도 있고 이 앞에서는 이렇게 석고가 박았을 때 이제 마감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예. 안 가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색깔을 달리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이제 색깔별로 네. 이렇게 지정해놓고 예. 빨간 것도 한번 튕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표시해 주게 되면 얘는 이제 마감선이다. 색깔로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뭐 목공 작업뿐만이 아니고 전기 작업을 할 때 네. 레이스웨이 라인이나 이런 걸 바닥에 표시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정말 목 작업할 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까만색으로 해놓으면 뭐가 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놓는다.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 목수라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테리어 목수.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종 네. 업계에 계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은 뭐 취미로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게 재밌어서 하시는 걸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재밌거든요. 만들고 이렇게 창조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일이라서 그 재미 부분은 사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안전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사실 좀 위험한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 잘 좀 골라내시고 최대한 좀 안전하게 하는 작업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목수로서 뭐 동종업계보다는 지금 이제 막 진입을 하신 초보 목수분들에게 네. 한 말씀 드리자면 계속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초보이신 분들은 아 내가 중목이 되면 좀 편해질 거야. 내가 반장이 되면 편해질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시지만 사실 힘든 건 똑같아요. 사실 반장을 10년, 20년 하든 똑같은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네. 나름대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단계적으로 좀 목표를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큰 뜻을 품고 이 일이 너무 재밌어서 목수일을 하게 됐는데 맨날 석고보드만 받고 자재만 날르고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아, 내가 이거를 반장이 되면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은 석고보드만 받고 있지만 한 6개월 안에 내가 문틀 작업을 한번 해보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목표를 삼으시고 그걸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만족을 얻고 보람을 얻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길게 보셔가지고 아 나는 진짜 뭐 3년 안에 빨리 아 그렇죠 다들 팀장이 되겠어 네. 오야지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팀장이 되셔도 똑같이 힘들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취해 나가시는 걸로 목표를 잡으셔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톱스타 인테리어 목수님이라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올해부터는 또 목공 관련 교육을 또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또 들어가시면 목공 관련 좋은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봤고. 그래서 여기도 많이 또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새 뭐 이쪽 계통이 좀 일이 많이 없고 힘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하락이랑 대출 규제랑 맞물려서 많이 힘든 상황이 좀 온 것 같은데 다 같이 좀 이럴 때일수록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